승강기 안전관리, 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여기서 이제까지 개론만 했거든요. 개론만 했는데 안전관리, 어떻게 안전관리를 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다 상식적으로 아는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시험 나오면은 점수를 가장 잘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이에요. 여기서 보통 한 60문제 중에서 한 5, 6문제? 그래 나오거든요. 다 맞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막, 여기 틀리면 안 돼요. 우리 상식적으로 아는 것들. 여기는 산업 안전에 관한 것들이 많아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승강기 쪽에 어떻게 된가 한번 봅시다. 안전관리. 승강기 안전관리와 취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승강기를 기준을 왜 안전관리 기준을 만들었느냐. 다시 말하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승강기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에 관련된 게 많아요. 승강기. 다른 사람 아니에요. 보수도 아니고 전부 승강기 이용자를 위한 안전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것만 해주시면 되겠다. 그 안전을 위한 장비들이 뭔가 몇 개 있어요. 한번 대표적으로 볼까요? 이건 뭐냐면은 비트. 비트가 어디에 있죠? 비트가 엘리베이터 하부 쪽에. 엘리베이터 하부 밑에 쪽이에요. 엘리베이터. 카가 멈추는 곳까지의 그 밑에 장치. 주로 대표적으로 뭐가 설치되어 있죠? 거기가 카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충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안충기가. 거기 안충기는 스프링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승강기 있고 또 우레탄으로 만들었던 스프링이 아니라 우레탄을 만들었던 물질이 있고 또 유압이 있어요. 유입식 완충에 있었죠. 거기 있다. 거기를 이제 들어갈 때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안전장치 되어 있어요. 무슨 안전장치 되어 있냐. 들어가면은 위험하니까 일단은 전원을 꺼내야 돼. 전원을 꺼야 된다. 그 스위치가 비트 정지 스위치야. 정지. 전원 모양이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있어요. 스위치 이렇게 내리는 스위치도 다 있어. 그런데 대표적인 게 이거 딱 끊으면은 온 오프 돼요. 이게 된다. 이게 대표적인 스위치야. 그런데 일단은 승강기 안 들어가면은 전원을 딱 내려야 돼. 들어가면은 전원 차단한다. 봅시다 한번. 보수 점검 또는 검사를 위해서 비트에 들어갈 경우에는 반드시 정지 스위치로 위치해서 점검 중에나 보수 중에는 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수동 조작이고 엘리베이터의 전동기 또는 모든 전력들이 차단이 된다. 모든 전력들. 그 다음에 정지 스위치 또는 근처에 정지라는 글자를 표시를 한다. 글자. 뭔지 아시겠죠? 그것도 정지되어 있으면 딱 정지를 딱 써놔야 돼. 다른 사람 와서는 왜 꺼졌지? 딱 틀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지를 딱 했으면 거기다가 딱 글씨를 표시해야 돼. 글씨 표시를 해야 한다. 그 얘기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봅시다. 잠깐 이거 하나 설명 드려볼게요. 옛날에는 우리가 옛날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그 밑에 지하 주차장이 없을 때는 일단 거기를 승강기를 2층 정도 맞춰놓고 거기서 계단으로 내려가. 계단으로. 승강장 문을 열고 계단 타고 내려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이 이제 그 옆에가 문을 만들어놨어요. 비트실. 옛날에는 그 계단으로 내려갈 때는 사다리 타고 내려갈 때는 보통 2.5m 이상 될 때는 사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들은 문을 만들었다. 그냥 문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계단 타고 하는 방법. 계단은 2.5m 이상 되면은 계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전원을 꺼야 된다. 이게 전원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었죠.
삼각부 안전보판. 삼각부 보판. 삼각부 안전보판. 이건 뭐냐면은 이 천장 바닥, 건물의 천장 바닥과 이 에스컬레이터, 이 겹치는 부분에 30cm 전방에다가 만든다는 얘기예요. 건축물 천장부 또는 측면부 등과 사이의 운행 방향으로 삼각부에 사람의 얼굴이나 머리나 손이 끼지 않도록 경고판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 간격 25에 35, 30cm 정도에서 이렇게 붙인다. 이 물질들은 충돌하더라도 무리가 안 가도록 부드러운 재질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경고판이에요. 경고판. 안전 보호판. 장치가 들어있지 않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장치하고는 관계없이 만들어 온다. 반드시. 그런데 이건 무조건 다 만든 게 아니에요. 거리가 많이 떨어졌다든지 각도가 많이 벌어진다든지 그러면 안, 할 필요가 없어요. 45도 기준이에요. 45도. 30도니까 30도. 30도인데 30도는 굉장히 경사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봅시다. 삼각부가 형성되지 않도록 틈새 수직거리가 30cm가 되는 곳까지 막느려치다. 30cm 맞는다. 이 30cm 기억하시고요. 다만 이 에스컬레이터하고 그 설치 끝단에서 측면 천장 부재하고 50cm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지면 설치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일부러 가서 낄 수 없으니까. 50cm 굉장히 1m 반, 50cm 이 정도 돼요. 여기까지는 난간에서 하니까 설치할 필요가 없고, 각도가 4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 45도. 45도는 얼마냐? 그러니까 지금 설치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됐다. 그럼 30도. 여기 30도 정도 되면은 설치하는데 45도 된다. 45도. 이렇게. 45도 이 정도 된다. 이럴 때는 큰 위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안 한다. 건물하고 이쪽 설치하는 면적이 50cm 이상 되면은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30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끼면은 못 빠져나와, 잘못하면.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0cm, 45도 꼭 기억하시고, 이거. 사람이 삼각부에 충돌한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35cm 전방에 신체에 상해가 없는 부드러운 재질의 안전보호판을 설치한다. 이렇게. 이게 삼각부에 막는 재료 또는 안전보호판과 건축물의 천장부 등 사람이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의 모서리나 끝부분은 날카롭게 이렇게 아니라 부드럽게 다 그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그걸 해 주시면 되겠다. 이거 또 봅시다.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자동정지장치. 경사,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경사지도로 가는 무빙워크, 6도 이상 되는 경우에는 미리 설정된 방향이 운행방향이 변경될 때는 자동으로 정지해야 한다. 도망할 것도 없겠죠. 이런 한쪽 방향 갔는데 정지할 경우에는, 방향이 바뀔 경우에는 자동 정지해야 한다. 6도다. 또 브레이크 시스템은 자동으로 작동돼야 되는데, 그때는 전원이 중단됐을 경우, 또는 제어 장치, 컨트롤 장치, 제어판에 컨트롤 장치가 작동 안 했다? 그럴 때 자동적으로 동작 멈춰야 되겠죠. 이게 법적으로 다 돼 있어, 법적으로. 다시 말하면은 전동기가 딱 멈췄다? 그러면 자동으로 멈춰야 되겠죠. 딱 잡을 브레이크 장치가 작동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어 회로. 작동하는데 제어 회로. 이것도 마찬가지. 자동적으로 중단돼야 된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에스컬레이터의 무빙워크는 공층 속도의 1.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정지한다. 자동적으로. 수동이 아니에요. 자동적으로예요. 1.2배.
공층 속도 1.2배. 그러면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나 무빙 워크의 공층 속도 얼마였었죠? 얼마? 공층 속도. 이거는 외우시라고 했죠. 0.75 메타 퍼 세크 또는 얼마? 45 메타 퍼 미닛 분당 45 메타나 초당 0.75 메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게 됐는데 이거 여기다가 1.2배 1.2배 굉장히 큰 거죠. 순간적으로 발생한다. 그럴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한다. 자동적으로 정지한다.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는 안전장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20mm를 초과해서 움직이기 전에 자동적으로 안전장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20mm 초과해서 움직이기 전에 자동으로 정지한다. 이것도 좀 해주시고요. 안전장치 플러스 마이너스 20mm 정도 초과해서 움직이기 전에 자동으로 정지를 시켜야 된다. 에스컬레이터 스텝 체인이 양쪽에 있어. 스텝 체인 구동 체인 스텝 체인 다 있다. 두 개 이상의 장치가 움직인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죠. 이거 이렇게 돼 있었고요. 설명을 이제 안 해도 될 걸로 같으니까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여기가 스텝판 스텝 트레드 스텝 크리트 여기는 라이저 올라간다. 주 스텝 체인 휠 스텝 체인이 이거예요. 체인이 여기 보이죠? 체인으로 돌아가고 이걸 롤라 스텝 체인이다. 스텝 체인 스텝 올라가는 거 여기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회전하게 돼 있다. 이렇게 회전하게 돼 있다. 우리가 무빙 워커 수평 보행기 이렇게 돼 있어요. 스커드 가드가 있고 트러스가 있고 이렇게 돼 있다. 여기서 이제 대강 이제 안전장치를 끝냈거든요. 한번 봅시다. 한번 승강기의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안전장치 4번 해볼까요? 반드시 작업 전에 점검한다. 작업 전에 우리가 이 안전장치 작업 전에 안전장치가 작동된가 안된가 확인한다겠죠? 맞을까 틀릴까요? 맞겠죠? 봅시다. 불량한 때는 즉시 보수한 다음에 작업한다. 불량한 때 작업 즉시 보수하고 작업한다. 맞을까 틀릴까요? 맞겠죠? 카의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경우 움직이지 않는다. 맞겠죠? 승강기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마찬가지요. 작업 형편상 경우에 따라 일시 제거해야 된다. 맞을까요? 일시 제거면 안 돼. 안전장치 어떠한 경우에도 이제 어떤 경우라고 그렇지만은 제거면 안 돼요. 제거면 안 돼.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승객이든지 이용자든지 보수자든지 이걸 안전장치 제거되어 사고 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시 제거해야 된다. 특별한 경우 이따 뒤에 나올 겁니다만은 그 경우에는 안전장치 제거면 안 돼. 마음대로 제거해도 안 된다. 그것도 반드시 승인하에 사업주라든지 건물주의 승인하에서 보고하고 제거를 해야 돼. 그런데 마음대로 제거해도 안 된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안전장치는 엘리베이터 이용자 또 점검자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거 함부로 마음대로 제거해서 안 된다. 안전장치 교체 수리를 이해한 경우에는 교체하기 위해서 잠시 그걸 제거하는 경우에는 되지만은 반드시 제거면 안 돼. 뭔지 아시겠죠? 안전장치 마음대로 해서 큰일 납니다. 이건. 안전장치 교체, 대체품으로 바꾸기 위해서 제거할 경우에는 되지만은 그 외에는 제거해서는 절대 안 된다.
뭔지 아시겠죠? 이것도 승인하에, 승인하에 해야 된다. 마음대로 해서 안 된다. 에스컬레이터와 층 바닥이 교차하는 곳에 손이나 머리가 끼이는 걸 충돌하게,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장비가 뭐죠? 장치가? 삼각부 보호판이요. 에스컬레이터 층 바닥 교차하는 곳, 층 바닥, 바닥과 에스컬레이터, 삼각부 보호판이다. 삼각부 보호판. 삼각부 보호판. 꼭 기억하시고요.